안녕하십니까. 수학과 이효준입니다. 네, 이번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0을 제외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했을 때 우리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f(x)의 최소값을 구하라.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이렇게 f 함수식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있고 또 이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x에다가 이제 적절한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f(x) 함수의 관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f(x)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f(x)를 구한 다음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f(x)의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고1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체크 포인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fx 더하기 f-x가 1이다.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f1과 f-1을 구하고 싶을 때 양상준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f1과 f-1을 구할 수 있을까요? 1과 마이너스 1로 네, x 대신에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f1과 마이너스 1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최소값을 구할 때 최대를 구할 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나 아니면은 코시슈바르츠나 아니면은 이제 2차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김수현 선생님, 네 저희가 양수인 A, B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? 네,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, B보다 크거나 같다. 우리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또 추가로 이제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은 0을 제외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x분의 1 f-x 더하기 fx분의 1은 x가 성립한다고 이제 문제에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당연히 여기 x분의 1 분모에 x가 들어있기 때문에 x가 0이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고요. 이제 이것을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fx를 구하기 위해서 x 대신에 어떤 식을 집어넣고 싶은데 우리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분의 1을 집어넣어서 이제 왼쪽에 있는 f-x와 또 fx분의 1을 이제 적절하게 연립을 해가지고 fx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식을 한번 변형을 시켜보면은 마이너스 x f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f-x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요. 이제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 있는 식에다가 x를 곱해서 밑에다가 써주겠습니다. x 플러스 x fx분의 1은 x제곱. 네,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식을 한번 더해보면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x fx분의 1과 또 x 곱하기 fx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두 식을 더해주면 이 f-x는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f-x가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요. 여기서 다시 fx를 구하기 위해서 양상준 선생님 x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? 네, 마이너스 x. 네, 마이너스 x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여기서 fx를 저희가 구할 수 있고요.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네,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조금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fx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분의
2x분의 1 더하기 2x분의 1. 그러면은 지금 x제곱과 2x분의 1이 모두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저희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네, 2분의 1을 그대로 써주고요. 그 다음에 곱하기 2 아, 네, 3 곱하기 2x분의 1 곱하기 2x분의 1. 그러면은 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2분의 3 세제곱근 루트 네,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2분의 3 세제곱근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보시면은 저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제가 여기서 하나를 빼먹었는데 네, 등호가 성립할 때는 네, 양상준 선생님 언제 등호가 성립할까요? 네, A와 B가 같을 때 저희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최소값을 가질 때는 산술기하 평균을 썼던 이 세 개의 수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네, 그래서 2x분의 1과 2x분의 1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